숭어를 이용한 첫 번째 탕 요리는 바다새우와 칼집낸 숭어 한 마리를 통째로 넣는 게 포인트. 여기에 별도 양념 없이 버글버글 끓여주면 재료 본연의 깊은 맛이 일품인 숭어 맑은탕 완성. 먼저 우와, 그건 뭐예요? 해산물. 오, 원래 나와요? 네, 원래 시키시면은 기본으로 해산물로 나와요. 자, 이게 그 숭어 맑은탕. 아, 재료가 싱싱해야 되잖아요. 싱싱해야 맞아요. 되죠. 겨울에는 정말 맛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 끓여야 되니까 기본으로 그렇지. 나오는 햄을 애프타이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이 석화, 굴. 석화요? 굴, 아, 굴 진짜 맛있죠, 요즘에. 철이네요. 전복 가야 되는 전복. 줄려, 줄려. 싱싱하죠? 기가 막혀. 나 오늘 어떻게 하죠? 이제 맑은탕에. 오, 끓기, 끓기 시작했어. 드디어 팔팔 끓기 시작했는데요. 숭어 맑은탕 그 맛은 어떨지. 아, 야, 이건 아 진짜 그냥 깔끔하고 담백하고 진짜 맑네요. 아, 정말 맑아요. 아, 야, 아, 이렇게 국물 떠드리고 싶어요. 숭어의 고소한 맛과 바다새우의 깊은 감칠맛이 가득 우러나서 그런지 국물이 정말 끝내줘요. 여기에 통통하게 살얼은 숭어까지, 탕에 들어간 숭어의 맛은 또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시죠? 살 보이시죠? 살이. 아. 아. 아우 뜨거. 아우 뜨거. 아우. 숭어 살이 원래 이렇게 맛있나요? 살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아, 살이 겨울이라서. 애들 살쪘어. 아, 살쪘어. 응. 보드러워요. 무슨 푸석하다는 게 아니고요. 녹는 느낌? 아, 맛있겠다. 근데 미녀 사장님. 예예예. 예, 예. 느낌이 어려요. 그딱 그 봤을 때 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어, 용띠. 왜 놀래? 그러면은 23살에 결혼. 아, 어,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날짜를 세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그래서 이렇게 어려 보이는 거예요.